반갑습니다. 2020학년도 고2 마지막 학력평가의 마지막 해설 강의를 맡은 전이국희고요. 어 여러분과 함께 2학년을 마무리하는 그런 강의로 찾아뵙습니다. 어, 여러분들 선생님과는요 단답형 문제 풀텐데요 앞에서 이제 자영 쌤이 친절하게 어려운 문제들까지 다 풀이를 해주셨을 텐데 단답형에서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이십팔 번, 이십구 번, 삼십 번 어, 요 정도 문제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셔야 되고요 그 나머지들은 좀 평이하게 나왔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구월달에 굉장히 마음에 그 상처를 받았을 텐데. 원점수도 처음 받아본 점수였죠 그렇죠 어, 대부분의 친구들이 원점수도 되게 많이 낮게 받은 그런 시험이었는데요 11월 달은 비교적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시험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수학 원에서는 여러분들이 까먹은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 것들 선생님과 차근차근히 한번 짚어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22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2번은요. 우리 함수의 극한 문제인데 이제 이런 함수의 극한 문제를 풀 때요. 여러분들이 뭐영분의영꼴이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다. 이런 것들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런 거는 최대한 빠르게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 단답형 앞페이지에 있는 거 있잖아요. 22번, 23번. 이런 거는 객관식 파트의 1, 2, 3, 4번에 어, 난이도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담 갖지 말고요. 어,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던 대로 푸시면 됩니다. 자, 리미트 x가 일로 갈 때요, x 마이너스 일 분의 여기 위에 있는 거는 당연히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영 분의 영꼴이돼야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여기에 있는 분자가 인수분해가 돼야 되겠다. 인수분해하게 되면 x 마이너스 일 이랑요, x 더하기 칠 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x 일이라고 하는 거는 영분의영골에서 이제 공통인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약분이 돼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X에다가 1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럼 1을 집어넣게 되면 얼마 나와요? 8. 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최대한 빠르게. 우리가 단답형 파트에서는 뒤에 어려운 문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는 시간을 좀 세이브하는 그런 방향으로 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빠르게 빠르게. 풀도록 하고요. 23번으로 가보죠. 자엑가 1부터 7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함수 y는 log2에 x 더하기 1 더하기 2에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 함수의 최대값 구하는 건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로그 함수라고 하는 그래프의 개형만 정확하게 그리면 되는 건데 선생님이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원이니까 까먹었을까 봐요.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y는 이 함수의 뿌리 함수 선생님은 이 평행이동하기 전의 함수를 뿌리 함수라고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냥 그럼 y는 로그에 이에 x라고 하는 거를 잘 보시면 되겠죠 이 친구가 어떻게 평행이동을 한 거냐면 x 축으로 마이너스 일만큼 평행이동을 했고요 y 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이만큼 평행이동을 한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함수는 y는 로그에 2의 x 더하기 1에 더하기 2 요렇게 바뀐 거라고 볼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로그 엑 x라고 하는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고요. 여기에 x축, y축, 1이라고 하는 거를 먼저 여기다가 이제 그려놓으면 좋겠죠. 여기 1, 1을 무조건 지나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요렇게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이게 뭐예요? 로그 2의 x라고 하는 그래프예요. 자이 상태에서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냐면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걸로 쭉 이동을 해야겠죠. 어떤 게 점근선이. 자그 다음에 y축으로 이만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던 이 점은 왼쪽으로 한칸 가고요. 위로 두칸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됐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구나. 아, 요게 지금 이 그래프를 의미하는 겁니다. 괜찮죠? 앞에서 이제 자연 쌤이랑 로그 함수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보셨으니까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x의 범위는 1부터 7까지예요. 그럼 여기가 1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어딘가에 7이 이렇게 있겠죠. 그럼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최댓값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서 갔겠나? 어디서 에 갔겠죠? 7에서 갔겠죠. 그렇죠? 자, 7이라고 하는 거 여기다가 집어 넣습니다. 그럼 y는 로그 2에 8에다가요 더하기 2가 될 거니까 이 친구는 3이 될 거고요 더하기 2니까 5. 요게 최대값이 됩니다. 그렇죠? 음.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 풀 때에는 최대한 빠르게 푸시면 되고요 로감수라고 하는 거에 평행이동까지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해봤습니다. 어, 이 정도까지는 뭐 괜찮으시죠? 24번, 24번도요. 이거는 사실 10초 정도 <laughs>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는 한 10초 만에 딱 풀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4의 a 제곱은 9분의 4라고 하는 거를 이미 문제에서 봤어요. 물론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지수 법칙. 어, 지수 법칙 파트를 다시 한번 뭐 공부를 하시면 좋겠는데 2의 3 마이너스 a 제곱이라고 하는 걸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4의 a 제곱을요. 이렇게 바꿔보세요. 2의 2a 제곱으로 바꾸고요. 얘가 9분의 4겠다. 자 얘를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에 a 에다가 제곱으로 요렇게 바꿀 수 있고요. 얘는 구 분의 사즉삼 분의 이의 제곱 형태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a 라고 하는 거는 지금 실수이기 때문에 이에 에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양수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이 친구는 이제 양수가 될 거고요. 어쨌든 요거를 둘 다. 풀어보면 이에 a 제곱은 뭐가 나와야 돼요. 3 분의 2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 구했으면, 이 문제, 어, 얘를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2에다가 A제곱 분의2의세제곱다 음. 지수법칙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2의 A제곱이라고 하는 건 3분의 2잖아요. 그럼 3분의 2분의 8. 이렇게 되겠다. 됐나요? 음. 그럼 이 친구는 뭐 2분의 24가 될 거니까요. 약분하면 얼마? 12.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 시험장에서 풀 때에는 요 4의 a 제곱이라고 하는 걸 당연히 이 a 제곱, 이에 이 a 제곱으로 바꿔가지고 여기다가 대입해야겠다라는 판단이 드셔야 됩니다, 알겠죠? 어. 뭐 여러분들이 지수 법칙을 당연히 이제 고등학교 1학, 2학년 초반에 배우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25번으로 가겠습니다. 25번. 자 첫째 항이 양수인 등차수열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어 이제 앞에 객관식 파트에서도요 등차수열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등차수열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학력평가에서 주로 묻는 게 뭐냐면 당연히 이제 일반항에 대한 거는 물을 수 있고요 어 그리고 이것과 비슷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게 나오거든요 학력평가에서 여러분들 해설지를 보시면 얘는 그냥 일반항 즉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공차를 갖다 이용해가지고 여기다 대입해서 푸는 방법을 썼는데 여러분들은 그 방법뿐만 아니라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푸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를 보게 되면 여기는 5구요, 다섯 번째 항. 요거는 첫째 항, 그리고 얘는 셋째 항이죠. 그러니까 1, 3, 5 간격이 어때요?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등차 수열이라고 딱 했을 때 공차가 2d로 일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떠올리시면 아, a3이라고 하는 거는 a1과 a5의 등차 중앙이겠구나. 그럼 그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풀수 있지 않을까? 어, 이렇게도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 학력평가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고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풀때 해설에 있는 풀이 방법 아니면 내가 직접 시험장에서 풀었던 방법 혹은 이걸 복습할 때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다방면으로 좀 고민을 하다 보면 비슷한 주제의 문제가 다음에 나왔을 때 훨씬 더 풍부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어 훨씬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못풀것 같던 문제도 풀수 있는 어그 정도의 실력이 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 첫째 항이 양수라고 했어요. 그럼 뭐 a1이라고 하는 거는 0보다 크겠구나. 이런 건조건 놓치시면 큰일 나고요. a5라고 하는 거는 3 곱하기 a1이라고 합니다. 어 요거 조금 있다가 볼 거고요. a 일의 제곱 더하기 a 삼의 제곱은 이십이라고 하더라.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요 여기에 a 오와 a 일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a 삼이라고 하는 걸요렇게 바꿔 볼까요? 이분의 a 일 더하기 a 오 선생님 그냥 이걸로 푸는 게더 빠를 거 같은데요. 아 그렇게 풀어도 되고요. 선생님이랑은 한번 연습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바꿔줍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할 거예요. a 원의 제곱에다가 4분의 여기에 있는 a 오 대신에 뭘 집어넣을까요? 그렇죠. 여기다가 3 a 원을이렇게 집어넣어도 돼요. 그렇죠? 어, 요거 4는 조금 있다가 어차피 처리될 거니까. 자, 3 a 원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럼 4 a 원이 되겠죠? 그럼 4 a 원을 2로 약분하니까 이게 뭐예요? 2 a 원이 되겠구나. 그러면 이 친구가 결국 a3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를 제곱하게 되면 얼마? 4 a 원의 제곱이 되겠다. 결국은 얘가 얼마라는 거예요? 20이 됐다는 얘기죠. 됐나요? 어. 결국은 o a 원의 제곱이 20이 되는 거고요. 이때 a 원의 제곱이 얼마예요? 4가 될 거고, a 원은 0보다 크다고 했죠. 그러니까 a 원은 2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A의 5라고 하는 걸 지금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A의 5라고 하는 거는 a 원에다가몇배한 거? 세배한 거. 따라서 A의 5는 6이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A1 아 A5. A1 A3 A5를 이용해가지고 등차 중앙을 활용한 그런 문제 풀이였습니다 이걸 만약에 그냥 일반항으로 푼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A1에다가요 그냥 A1 집어 넣으시고. A3이라고 하는 거에다가는 A1 더하기 2D 이렇게 대입을 하시고 여기는 A1 그리고 여기는 A1 더하기 4D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푸셔도 괜찮습니다. 됐나요. 자, 이십오 번까지 해봤고요. 이제 이십육 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십육 번 시그마에 대한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그마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는 공식들이 있잖아요. 어, 시그마의 k, k는 일부터 n까지 k라고 하는 거, 그리고 시그마의 k는 일부터 n까지 k 제곱 시그마, k는 일부터 n까지 k의 요세 제곱. 요세 가지 공식에 대한 거는 뭐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실제 학력평가에 나오는 거는 이 공식을 활용한 거라기보다는 시그마의 본래 의미를 물어보는 게좀 많거든요. 이게 뭐예요? 시그마는 하나하나 넣어가지고 그걸 뭐 하는 거다? 더하라는 의미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거를 선생님이 구하려면 결국은 B1부터요. B2, B3 쭉 가서 B10. 그리고 K라고 하는 것도 1, 2, 3, 4쭉 가가지고 10. 얘들을 다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자 그럼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 위에 있는 걸 활용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쭉 가가지고요. a10이라고 하는 게 3이라고 했죠 문제에서. 자 오른쪽에도 요걸 나열하게 되면 시작점과 끝점이 같기 때문에 당연히 ak에 대한 것도 요걸로 나열이 될 겁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시그마의 성질 그 특성상 얘와 얘가 분리가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쓸수 있다고요 k는 1부터 10까지 아이고 10까지 a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 어. 얘가 9가 될 거라고요 근데 이 앞에 있는 게 얼마 3이죠 3 따라서 여기 뒤에 있는 건얼마예요 요거는 6이 되겠다 음.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시그마에. k는 1부터 10까지 bk라고 하는 게 여기에 있고요.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라고 하는 걸로 분리가 될 겁니다. 맞죠?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요 정도는 좀 암기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부터 10까지 더하는 거는 우리 55. 알겠죠? 요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럼 이 친구 얼마라고 했어요, 아까? 6이라고 했고요. 요거는 55입니다. 55. 두개 더하면 얼마? 60 일이 되겠다. 되셨죠? 어. 어. 시그마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나열해가지고 더하는 거다. 순서대로 대입을 해가지고 더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복잡하게 나와 있는 것들도 크게 뭐 어, 어렵게 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시작점과 끝점도 당연히 이게 일과 십으로 통일되어 있잖아요. 이번 시험이 약간 난이도가 쉽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시작점과 끝점을 똑같이 준 문제인데 얘를 사점으로 줬다는 것은 어,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볼수 있겠죠. 됐나요? 자, 이십칠 번으로 가볼게요. 이제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이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고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자이 풀이는요 두 가지로 좀 해석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정말 열심히 한 친구는 이걸 보자마자 아두 개의 실근인데 여기에 엑의 개수가 없구나 아 그럼 근들끼리 더하면은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죠 그렇죠 그리고 근들의 곱이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걸 활용한 친구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단순하게 꼭 그렇게 안 풀더라도. 여기에 있는 값들이 이 식의 근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대입해가지고요. 식 자체를 k에 대한 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쓰셔야 되는 거는 이거죠.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의 값은 얼마다? 1이다. 이거는 여러분들 당연히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삼각함수 아무리 오래전에 배웠다고 하더라도요. 이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기다가 x에다가 이걸 대입해 볼게요. 선생님은 첫 번째 풀이법으로 여기에다가 근을 하나씩 넣어볼 겁니다. 자, 36에다가요.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K는 0이에요. 됐나요? 음. 두 번째,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되겠죠. 그럼 25에다가 탄젠트 제곱 세타 빼기 K는 0이더라. 됐나요? 어.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를 지금 딱 봤을 때 코사인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여기에 있는 걸 활용하면 될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좀 다르죠. 탄젠트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변형을 해봐도 돼요. 코사인 제곱 분의 세타 분의 25에다가요. 사인 제곱 세타 얘가 K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얘가 이제 K가 될거 아니에요. 코사인 제곱이라고 하는 걸로 정리를 합니다. 그럼 이 친구는 36분의 K가 되겠죠. 맞나요? 자, 36분의 k를요,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럼 이 친구는 식이 36분의 k분의 25에다가요, 사인제곱 세타는 k.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되세요? 지금 코사인이랑 여기 그 탄젠트에 있는 걸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바꿔준 거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를 좀 적절하게 바꾸면, 사인제곱 세타는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럼 25라고 하는 거는 여기 분모로 가고요. 삼십육이라고 하는 것도 이쪽으로 이양시키면 분모로 갈 거예요. 결국은 이십오 곱하기 삼십 삼십육분의 어, k 제곱으로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음. 아 그러면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볼까. 이십오 곱하기 삼십육분의 k 제곱에다가요 더하기 삼십육분의 k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얘는 빼기 일은 영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되면. 다 뭘로 바뀐 거예요? k에 대한 이차식으로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모 분자에다가요, 25 곱하기 36을 다 곱해줘요. 그럼 k 제곱 더하기 25의 k 빼기 25 곱하기 36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25 곱하기 36이라고 하는 거는요, 선생님 은뭐 계산했지만 이렇게 30, 150, 음, 900입니다. 900. 됐나요? 자 그럼 k제곱 더하기 25k 마이너스 900이라고 하는 것은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얼마로 되냐면 45하고 20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자그 상태에서 마이너스가 여기에 붙어야 되고요 그리고 k 더하기 이렇게 k 빼기 20 이렇게 될 겁니다 k라고 하는 거는 두 개가 나오겠죠 하나는 마이너스 45고요. 하나는 20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앞에 오시면 36 코사인 제곱 세타는 k라고 했는데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뭐예요? 양수죠. 돼요? 36 곱하기 양수 당연히 양수죠. 그러니까 k도 뭐가 돼야 된다? 양수가 돼야 된다. 따라서 k 값은 얼마다? 2이다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맞나요? 어. 이게 첫 번째 풀이법이고요두 번째 풀이법도 선생님이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용을 조금 상기를 시킨다면 이렇게 푼 친구들도 많았을 거예요. 두 번째 풀이는 음. x 제곱 마이너스 k에서요. 이제 요두 개의 근의 합 더하기 그다음에 요거 5에다가 탄젠트 세타는 얼마? 0이다. 아. 자, 6에다가요.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5의 사인 세타다. 이 친구는 0이 될 겁니다. 맞죠? 코사인을 다 곱해요. 그럼 6에다가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5에 사인 세타. 얘는 0이 되겠죠. 됐나요? 아까 했던 거 원리를 이용해가지고요. 여기다가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를 대입하죠. 사인 제곱 세타를. 음. 그럼 이 친구는 이렇게 바뀔 거예요. 마이너스 6 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5 사인 세타에다가 더하기 얼마? 6이죠. 돼요. 어 앞에 마이너스 그냥 처리해줄까요? 6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5의 사인 세타 마이너스 6은 0이다. 인수분해해야 되겠죠. 3, 2 그리고 3, 2 이렇게 해야 가운데 5가 나옵니다. 3, 3은 9, 그렇죠? 2, 2는 4.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주고요. 자 그럼 두 가지로 나오겠네. 3 사인 세타 더하기 2라고 하는 게 하나 나올 거고요. 하나는 2 사인 세타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걸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음. 자, 그럼, 사인세타 하나는, 얼마? 마이너스 3분의 2, 또는 2분의 3이 되는데, 얘는 안 되죠. 말이 안 되지. 왜? 사인세타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요 친구 안 되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가, 음. 어, 대입을 해도 되고요. 아, 여기다 대입하지 않고, 여기다 바로 대입할까요? 어... 뭐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걸 이용해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어, 코사인 세타를 바로 구할까요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걸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면 되겠죠. 자 대입해 가지고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하는 것은 일 마이너스. 얼마예요. 빼기니까 구 분의 사 이렇게 될 거고 얘는 구 분의 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되세요. 어. 그럼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럼 코사인 세타 같은 경우에는 옛, 여기에다가 이제 루트를 씌워야 되잖아요. 그럼 루트를 씌우게 되면 얼마가 나와요? 삼분의 이제 루트 오라고 하는 걸로 나오겠죠. 뿔마 이렇게 돼요. 음. 그럼 여기에 있는 거를 이용해가지고요, 우리가 탄젠트라고 하는 것도 따로 구해줄 수 있겠죠. 자,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에 있는 거 삼분의 루트 오라고 하는 거 거기다가 곱하기 유 그리고 더하기 5에다가 탄젠트 세타. 그러면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하고요. 그럼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쭉쭉 지워가지고 5에다가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2루트 5.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5분의 2루트 5.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됐나요? 근데 여기까지 안 가도요. 어, 여기까지 안 가도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구할 수 있어요 저기에 있는 거6 곱하기 5에다가 코사인 세타의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k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여기에서 나온 코사인 값이랑 여기에서 나온 탄젠트 값이랑 곱한 거를 여기다가 이제 대입해가지고 역, 여기 있는 30 해가지고 k 값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됐나요 어. 여러분들이 편하게 판단하시면 돼요 사인이라고 하는 거를 먼저 일단 판단을 해 주고 그리고 나서 코 사인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요 과정에 의해서 풀어 주고요 그리고 거기에 딸려 있는 탄젠트 값을 또 구해 가지고 두 개를 곱해서 해결해도 된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차라리 k 에 대한 식으로 쭉 정리해 가지고 푸는 게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어, 요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 가지고 요거는 풀이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어 보면 해설이 될 겁니다. 됐죠? 27번까지 해봤고요. 28번으로 가볼게요. 이제 조금씩 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에서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 그리고 곡선 y는 x제곱이 1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a라고 하자. 자,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점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림에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요. t라고 하는 게 0부터 1사이에요 그리고 y는 tx라고 하는 게 요것과 요거에서 만나고 있는데 그 점들이 pq다. 삼각형 paq의 넓이를 st라고 합니다. 자, st라고 하는 거와 여기에 있는 1-t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가 이제 대입해가지고 푸는 건데 잘 보세요. 이런 문제 풀 때에는 t의 극한에 대하여 문제를 묻고 있죠. t가 어디로 갈 때라는 걸 묻고 있잖아요. 따라서 st라고 하는 걸 뭘로 바꿔주면 되겠다. 어. 결국 t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는 게 제일 편하겠다. 물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결국 st입니다. 이렇게 되시죠? 그럼 결국은 이제 t라고 하는 걸로 다 표현이 되면 당연히 얘가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1마이너스 t의 제곱으로 약분이 되겠구나. 나머지들에 대하여 대답, 그 대입해서 그대 풀면 되겠구나. 이렇게 전개할수 있겠죠. 자 그림을 볼까요? 자 그림 보시면 st라고 하는 건요 삼각형의 넓이에요 그럼 선생님은 이렇게 자를 겁니다. 어떻게 자르냐면 이렇게 잘라요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응. 자, 이 친구와 이 친구는 이미 딱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우리 교점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이라고 하는 것과 y는 x 제곱이라고 하는 거의 교점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x 제곱 대신에요 y라고 하는 걸 집어넣어보죠.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y 제곱 더하기 y 빼기 이는 0이 될 거니까, y 더하기 2에다가요, y 빼기 1은 0. 따라서 y 값은 1 또는 마이너스 2가 될 건데, 1, 사분면이기 때문에 요 값이 얼마가 되겠다? 1이 되겠다. 그리고 1, 사분면이기 때문에 여기도 얼마? 1이 되겠다. 음, 여기는 1,1이겠구나. 되시죠? 음. 자, 그 다음에 요 점을 찍습니다. 요 점을 찍는 이유는요, 선생님은, 얘를 갖다 선생님이 R이라고 한다면, 삼각형, a, q, p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삼각형 a, q, r과 삼각형 a, r, p의 넓이를 더해줄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두 개로 쪼갠다는 거는 결국 얘를 밑변으로 하고요. 그리고 요만큼을 높이로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어, 요만큼. 또 이쪽에서도 요만큼을 높이로 하겠다. 요런 의도가 어, 숨어있는 겁니다. 되시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요 R이라고 하는 점부터 찍어볼게요. 얘가 X값이 1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1,t입니다. 음. 그럼 첫 번째. 삼각형 AQR이라고 하는 거. 요거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밑변의 길이가요. 여기 A에서 R만큼을 빼야 되는 거기 때문에 1 빼기 t로 가셔야 돼요. 1 빼기 t. 어. 요게 이제 밑변이고요. 그 다음에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다시 와보면, 이 Q라고 하는 좌표를 구해야 되거든요. 이 Q는 결국 Y는 TX라고 하는 것과, 뭐? 요거. 포물선과의 교점이죠. 따라서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것과 Y는 TX라고 하는 것의 교점을 구하시면 돼요. 즉, X제곱은 뭐다? TX다. 따라서 X로 묶으면 X 빼기 T는 0이 될 거고요. 0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여기에 교점이 존재하고, 나머지가 T가 되겠죠. x는 t 그럼 여기에 있는 q의 좌표는 t,t t 넣으면 t제곱이 되겠다 근데 y는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x좌표다 어, 높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1에서 t만큼을 빼버리면 돼요 여기에 또 붙네 1-t 아 느낌이 좋죠 왜 우리가 분모에 1-t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식이 전개되는 거는 굉장히 어, 바람직한 일입니다 자 두번째 ARP라고 하는 걸 구할 거예요. 삼각형 ARP. 음. 자, 이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똑같은 원리를 적용할 거니까 밑변의 길이는 1 마이너스 t로 이렇게 놓습니다. 그럼 나한테 필요한 건높이에요 근데 이 높이는 여기 수직으로 딱 잘라가지고요. 요 P의 좌표가 중요하죠. 근데 이 P의 좌표는 뭐하고 뭐의 교점이냐면 y는 t x와 뭐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이라고 하는 원과의 교점이죠. 그리고 나한테 필요한 건 x 좌표이기 때문에 y를 소거하는 게 조금 더 편하겠구나라는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밑에다가 써보죠 x제곱 더하기 t제곱의 x제곱은 2라고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이 친구는 x제곱으로 묶으면요 1 더하기 t제곱은 2가 될 겁니다 자 x라고 하는 거뭐 물론 제곱으로 먼저 풀어줄까요 1 더하기 t제곱분의 2가 될 거고요 이때 x값은 뭐예요 루트 그렇죠 양수니까 일 더하기 티 제곱 분의 이가 되겠구나. 됐나요 근데 이제 조금 이따가 유리화 과정을 거쳐줘야 되기 때문에 루트를 분모 분자 나눠주는 게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좀있다가 해보고요 여기다가 일 더하기 티 제곱 분의 이라고 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저기에 있는 아래 x 스 좌표를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빼기 일을 이렇게 붙이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리고 얘도 삼각형의 넓이기 때문에 이 분의 일 이렇게 곱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요이식 이 자체가 약간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요거를 예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이 친구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좀써 보면 밖에는 1 마이너스 t가 있고요. 그리고 뭐 2분의 1도 여기에 있고, 그리고 루트에 1 더하기 t 제곱. 그리고 이 친구는 루트 2고요. 마이너스 루트에 1 더하기 t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맞나요? 어. 자 여기다가 선생님이 그냥 애초에 식을 변형을 한번 시켜볼게요. 루트 2에 더하기 루트에 1더하기 t의 제곱 여기에 루트이 더하기 루트에 1더하기 t의 제곱을 바로 곱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거를 나중에 처리를 해줘야지만 1마이너스 t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이 친구는 이렇게 되죠. 2분의 1에다가 1마이너스 t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밑에 있는 거는 차근차근 해주시면 돼요. 루트 이에다가 루트 1더하기 t제곱 이렇게 되고요. 바로는 뭐 필요 없으니까 음 더하기 이거랑 이거랑 곱하게 되면 얼마예요일 더하기 티의 제곱 이렇게 올 겁니다 맞죠 자 위에 있는 거를 정리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거 제곱해가지고요 뒤에 있는 거 제곱해서 빼버리면 됩니다 이 마이너스 일 더하기 티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돼요 아자 그리고 이 친구는 이라고 하는 거 그냥 여기다가 묶어주고요 루트 이에다가 루트에 일 더하기 티 제곱 더하기 일 더하기 티 제곱. 그리고 위에 있는 거는 얘빼기잖아요1 빽이 t 제곱이에요. 그럼 1 마이너스 t가 나오죠. 그럼 여기에 1 마이너스 t가 또 있죠. 아1 마이너스 t의 제곱에다가 1 더하기 t가 남겠구나. 돼요? 음.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공통으로 되어 있는 걸 그냥 빼버릴게요. 왜 그러냐면 밑에 여러분들 그식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1 마이너스 t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에 극한이 있잖아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좌극한. 그렇기 때문에 1-t가 저기 위에랑 밑에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얘를 공, 앞으로 빼버립니다. 자, 2분의 1에다가요. 1-t의 제곱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빼버려요. 그러면, 음. 1 더하기, 여기 나머지들 써주시면 돼요. 얼마? 루트 2에다가, 루트 1 더하기 t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t 제곱 그리고 여기 남아 있는 거 얼마예요? 1 더하기 t가 되겠다 이렇게 되시죠? 자 그리고 이 앞에 리미트 t가 1로 이렇게 붙습니다. 자 여기 에 있는 거 당연히 약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2분의 1에다가 나머지 1 더하기 여기다가 1 넣게 되면 루트 2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2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또1 넣게 되면 2가 될 거고, 여기다가 1 넣으면 2가 되겠죠. 자, 그럼 이 친구는 4분의 2잖아요. 그럼 2분의 1이고요. 2분의 3이에요. 아, 그럼 얘는 4분의 3이겠구나. 음. 되세요? 자, 4분의 3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구했는데, 결국은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하라고 했냐면, 20을 곱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친구에다가 20을 곱해야죠. 결국 15 이렇게 될 겁니다. 되세요? 어, 식이 좀 길긴 했는데 원리는 비교적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푸실 때이 밑에 있는 것과 위에 있는 것을 적절하게 이제 삼각형을 쪼개 가지고요. 밑변과 높이를 구해서 식을 전개하면 원하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되셨죠? 어, 28번이었고요. 자, 29번으로 가보죠, 이제. 극한 문제인데 이제 연속으로 여러분들이 확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연속 지난 9월 달에는 우리 30번이 극한 문제였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연속으로 29번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연속 문제 중에서도 곱하기로 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왼쪽과 오른쪽, 이런 것들 구간 나누는 것도 최대한 간단하고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5 이하의 두 자연수 AB에 대하여 두함수 FX, GX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판단해야 될 거? 아, 다항함수구나. 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아, 요거는 이제 꼭 기억해야 돼요. 그쵸? 자, gx, 이 친구도 다항함수니까 아, 1과 3 사이에서 얘는 연속. 1보다 작거나 같은 데에서는 얘는 연속.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연속.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친구를 좌표평면에다가 좌표평면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구간을 나눠 볼게요. 이렇게. 자, x는 일자리가 여기 있고요. x는 삼자리가 여기 있습니다. 자, 왼쪽 식을 잘 보세요. 어, 여기에서 요요 요 연두색, 요 연두색에 해당하는 거를 선생님이 f(x)라고 놓겠습니다. 자, f(x)는요, 그냥 무조건 요 구간에서 그냥 연속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프를 그린 게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g(x)라고 하는 걸 그려야 되는 건데 g(x)라고 하는 거는 요렇게 세 개로 나눠져야 되거든요. 첫 번째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얘는 7 마이너스 b예요. 여기 g x요. 됐나요? 자 가운데 있는 거는 뭐냐면 x 더하기 b.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뭐예요? 7 마이너스 b가 될 겁니다. 되시죠? 자 근데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f x 곱하기 g 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해야 된대요. 여러분들 이거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연속 곱하기 연속은 뭐다? 연속이다. 어, x는 a에서 연속이면요, f(x)와 g(x)가 각각 연속일 때 그걸 곱한 것도 당연히 연속이 됩니다. 더하기, 빼기도 마찬가지고요. 나누기도 마찬가지인데 주의할 건 이제 분모가 0이 되는 부분을 체크하셔야 되겠죠. 어쨌든 곱하기만 있으니까 우리는 두 개가 곱했을 때 연속이 된다는 걸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은 1보다 작거나 같은 지역에서는 얘는 무조건 연속이고요. 얘도 무조건 연속이고요. 얘도 무조건 연속이에요. 각 구간에서. 그러면 내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아, x는 1에서 봐야 되겠구나. 왜? 여기에서 얘들이 연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서도 얘가 연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1과 3에서 따져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정석대로 푸는 건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f(x) 곱하기 g(x)를 해요. 아, f(x)는 식이 기니까 이렇게 쓸게요. f(x)에다가 7 마이너스 b를 곱하고요. 자, f(x)에다가 x 더하기 b를 곱하고요. f(x)에다가 7 마이너스 b를 이렇게 곱합니다. 아, 그러면 왼쪽에서 오는 극한, 오른쪽에서 오는 극한, 그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7 마이너스 b이기 때문에 함수값도 요거랑 똑같죠. 식이. 그 결국 얘하고 얘하고 똑같은지를 따지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좌극한 우극한으로 같은지 다른지를 봐야 되고 그다음 얘도 삼보다 크거나 같을 때칠 마이너스 b이기 때문에 삼일 때의 함수값은 얘와 얘, 요 식에 대한 거를 함수값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결국 우극한과 함수값이 동일하고 좌극한이 여기에 있으니까 두 개를 어떻게 같게끔 보면 되겠구나. 됐죠. 자 그럼 여기에서부터가 조금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접근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얘를 갖다가 그냥 x 제곱빼기 eax 더하기 a 제곱빼기 a 더하기 일 해가지고요 식을 다 정리해가지고 이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첫 번째 x는 1일때볼 거예요 자 x는 뭐 1일 금방 해서 뭐1일때 그냥 이렇게 쓸까요 어차피 함수값도 따질 거니까 왼쪽에서 오는 식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f1 곱하기 7 마이너스 p. 오른쪽에 있는 거는요, 결국 F1에다가 1 더하기 B가 될 거예요. 자, 이두 개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케이스를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 F1이 0이 아닐 수 있겠구나. 0이 아니기 때문에 얘를 뭐할수 있다? 약분할 수 있어요. 그럼 7-B는 뭐가 돼요? 1 더하기 B라고 하는 식이 나옵니다. 0이 아니니까 약분이 되는 거예요. 어. 그럼 이걸 정리해요. 그럼 이비는 6이에요. 그럼 b는 얼마? 3입니다. b는 3. 자, 근데 이 b라고 하는 거는요 gx에서 똑같은 b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에서 볼게요. 두 번째 x는 3근방에 있는 식에서도 이 b를 똑같이 쓰셔야 됩니다. 한번 써볼게요. f 3 그리고 3 더하기 b 얘하고 그다음에 f 3에다가요. 7마이 b 이미 구했는데 넣어보죠 어, 3. 됐나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b 대입하게 되면. f3 곱하기 6이고요. f3 곱하기. 4가 될거 아니에요 아니지 아4 맞죠 어 4.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는 결국 두 개가 같아야지만 우리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는 건데. 6하고 4를 곱했더니 요두 개가 같대요 그럼 결국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F3이 뭐인 경우구나. 얘는 0인 경우구나. 요렇게 하나가 나와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어. 자, 두 번째. 두 번째를 이번에는 여기부터 해보는 거예요. 자, 3을 이렇게 집어 넣었죠. 그러면 F3에다가요. X라고 하는 거를 몰라요, 지금. 음, 아니, 아니. X는 알고 있지? 3으로. 3 더하기 B에다가요. 오른쪽에는 F3에다가 7 b 예요 위에 거는 그냥 b가 3으로 결정돼가지고 지금 구한 거예요. 근데 오른쪽 거, 요거를 갖다가 이제 먼저 풀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때 f3이라고 하는 거를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세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들이 약분이 되겠죠. 그럼 결국 3 더하기 b는 7-b가 될 겁니다. 자, 이 b 는 얼마가 되냐면 4가 될 거고요. b는 여기에서 2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자, 그리고 왼쪽으로 가볼게요. 왼쪽으로 오게 되면 f에 1이고 그다음에 저기 b에다가 이제 1 넣는 거예요 아이이기이 넣는 거예요 그럼 얘는 5자 여기다가 f의 1 그리고 b에다가 이 넣어야 돼요 3입니다 어 그러면 얘하고 얘가 지금 다른데 두 개가 같아야지만 연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밖에 없어요 경우가 어 f 일 1은 0이어야 되는구나 요게 이제 결론입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이두 개까지만 먼저 해결을 해볼게요. 자, B가 3일 때, B가 3일 때, F3은 0이 나와야 돼요. 따라서 F에 3을 대입해보죠. 3은 저기다 넣게 되면 9 빼기 6A. 여러분들 같이 보셔야 돼요. A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고요. 자, A제곱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얘가 이제 0이 돼야 되고요. A제곱이 나오고 7A, 그리고 정리하면 더하기 십은 영이겠구나. 아, 그럼 a 백이 이하고 a 백이 오라고 하는 걸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a 값 뭐예요? 이하고 오가 돼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것도 f1이 영이라고 했죠. 그럼 f1이 영이기 때문에 저기다 가 더어요. 어, 일 백이 이 a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일. 얘가 영 나와야겠다. 자, a 제곱이라고 하는 거 빼기 삼 a 더하기 2는 0이 될 거고요. a 빼기 1, a 빼기 2는 0이다. 아 여기서 나오는 a 값1 또는 2 이렇게 나오지.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정리를 해보자면 b는 3인 경우에 f 3은 무조건 0이 돼야 되, 되니까 이걸0 만드는 a 값은 2 개예요. 2, 5. 자두 번째 케이스 얘랑 얘는 아예 별개예요. F3이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고선 지금 풀었더니 B가 2가 나와요. 그럼 B가 2일 때 왼쪽에 있는 부분도 연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F1은 0 나와야 됩니다.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3에이 더하기 2로 풀리는데 이때 나온 A 값이 1이에요. 자 그러면 공통된 값이 있죠. 2라고 하는 게 그쵸? 아 그러면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A가 2일 때는 F1과 f 삼이 모조리 다 영이구나 되세요 이거 이해되세요 여러분 b를 삼으로 규정하고요 f 삼에 대한 값을 영으로놔야지만 우리가 연속이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건 이로 딱 결정이 나요 음. 두 번째 b는 이라고 해서 딱 결정을 했죠 f 삼이 영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식을 전개했더니 A 값이 두개가 나와요. 1, 2. 됐나요? 음. 그랬더니, A가 2라고 하는 거는 결국 F1도 0을 만들고 F3도 0을 만들더라. 이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쪽으로. 자,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봅니다. 1 더하기 B. 그리고 이쪽은 F3. 3 더하기 b 여기는 f3 7 빼기 b 자두 개가 같아야 되고요 두 개가 같아야 돼요 f1이 0인 경우 요거 요거 둘다0 돼서 맞죠 f3이 0인 경우 둘다0 돼서 연속 되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 뒤에 있는 거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왜 괄호 하다 말았지 <laughs>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b가 2일 때도 a 값이 1, 2로 나왔고요. b가 3일 때도 a 값이 2로 나왔잖아요. 얘들뿐만 되는 게 아니라요. a가 2일 때는요. b는 모든 게다 됩니다. 되세요? 그래서 이때 1부터 5까지. 왜냐면 문제에서 5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거든요. a가 2일 때는 b는 1부터 5까지 되고요. 그다음에 b가 3일 때에는 a는 고거에 해당하는 거딱 5, 3 요거 하나. 그리고 이쪽에서 나오는 거는 B가 2일 때 a 가 아까 얼마였어요? 1이었죠. 요거 나머지. 그래서 1,2.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 요렇게 일곱 개 나옵니다. 되시죠? 어.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곱하기를 했을 때, 음. 곱하기를 했을 때 얘들이 연속이 되기 위한 거는요 먼저 일단 식을 한번 써보시고요 여기에서 내가 식정리를 최대한 빠르게 할수 있는 게 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대입해 가지고 봤더니 두 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얘가 갔던지 이 경우는 뭐예요 f1이 0이 아니어야 되죠 약분이 돼야 되니까 아니면 f1 자체가 0이 돼버리면 이 뒤에 뭐가 오든지 간에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두 가지에 대한 걸로 지금 전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음. 그 위에 거는 요걸 풀고 이렇게 가는 거고요. 두 번째 건 요걸 풀고 이렇게 갔을 때 A 값들을 구하는 거예요. 음,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 물론 우리가 정석대로 하는 거 좋습니다. 두개 정리해가지고 A 값에 대한 거를 구분해가지고 푸는 것도 좋은데, 어, 이 표, 요 표가 사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얘는 무조건 모든 구간에서 연속. 그러니까 여기서는 연속. 따질 필요 없고요 여기서는 연속. 여기서는 연속. 아, 여기와 여기만 체크하면 되겠구나. 불연속이 될 만한 점. 됐죠? 그리고선 식을 세워보면 되잖아요. 음. 그래서 7개가 정답이 됩니다. 29번. 음, 연속 문제였는데요. 정말 좋은 문제 같아요. 선생님이 볼 때는. 왜냐면 연속을 샅샅이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사고를 이렇게 쭉 해가면서. 어, 그리고 복습 꼭 철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30번으로 가볼게요 대망의 마지막 30번 30번이 어려웠던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삼각함수를 까먹어서 일것 같아요 물론 까먹어서 뭐 기억은 하고 있지만 내가 이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해서 못 풀었다 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이해를 해보면 되는 거고요 내가 삼각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평행이동이나 뭐 주기나 이런 것들이 기억이 안 나더라 그럼 이제 반성하시고 어 요거 끝으로. 다시 한번 성박함수 복습 하고 넘어가야죠. 이제 겨울방학 되니까, 그렇죠? 자, 차근차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실수 a, b에 대하여 함수 f(x)를 이렇게 정의한대요. 양수 t에 대하여 어, 양수라고 했죠. 0부터 이제 t까지 x가 움직일 수 있는 건데, y는 f(x)의 절대값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도 우리 절대값으로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어, 절대값을 참 좋아해. 한거 같은데, 직선 y는 4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한대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팁으로 좀 알고 있을까요? 절대값 fx의 그래프와 어떤 상수함수와 만나는 점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절대값을 갖다가 내가 그래프를 접어 올려가지고 그걸 찾는 것보다 차라리 상수함수를 두 개로 쪼개세요. 뭘로? y는 4짜리 하나랑 y는 마이너스 4짜리 하나.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푸는 문제가 훨씬 더 많거든요. 함수는 일단 그대로 두고 상수 함수를 두개 만드는 거죠. 그두 그 개에서 만나는 점을 찾는 거. 그게 더 오히려 바람직합니다. 자, 이 점의 개수를 g t 라고 하고요. f 0은 8이고 g 1 8은 5라고 하네. 그래서 g 알파는 a 빼기 b의 절댓값. 뭐 요거는 사실 문제를 다 풀고 나면은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신경쓸 필요 없고요. 자, 그러면 a와 b가 관건이겠구나. 선생님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 거, 주기부터 찾아야 됩니다. 자, 이 파이라고 하는 거를요, 뭘로 나눠주셔야 돼요? 여기에 있는 x의 개수 6분의 파이로 나눠야 되겠죠. 돼요? 정리하면 얼마? 1 0입니다1 10. 0이 12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선생님, 그래프 모르겠는데요?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리죠? 방법이 다 있어요. 지난 9월에도 선생님이 그래프 그려가지고 풀었던 것 같은데, 결국 30번은 그래프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아, 뭐 이런 거고요 자, 얘를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이 함수를. 얘는요, a에 s i n 6분의 pi x 더하기 b. 더하기 b라고 하는 것도 지워놓으면, 얘를 갖다가 선생님이 이제 평행이동하기 전에 함수를 뿌리 함수로 한다고 했죠 그럼 얘가 뿌리 함수예요 이 뿌리 함수에서 x 축으로 1만큼 y 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x 축으로 얼마 y 축으로 얼마예요 1만큼 자 여기다 이제 x는 1을 체크를 하고요 그러면 삼각함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얘가 1만큼 이동을 해가지고 요렇게 시작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뭐 마이너스면 이렇게 갈 거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다음에 f형은 8이래요 아 요것도 되게 중요하지 8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b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그래프가 여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요 뭐 만약에 요렇게 된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간격이 1밖에 안 되죠. 주기는 10인데. 그러면 결국 이쪽에는 당연히 이렇게 될수 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 이 1과 0 사이의 그래프는 당연히 이렇게 될수 밖에 없죠.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이 8일 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내려가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게 올라가는 형태라면 이 다음에도 계속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A 값이 양수다. 라고 체크할 수 있고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아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한번 쎄 주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a 값은 음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판단이에요. 그 다음에 a가 양수인 걸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가정을 해요. 음. 가정을 하는데 그래프를 이제 그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 이렇게 이렇게. 아이 또 길게 하나 더 그려야겠네요. 이렇게 그려보죠. 자 주기가 10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1부터니까 반절이 올기 위해서는요 여기가 7이 돼야 됩니다. 7. 그리고 여기에 또 반절이 와야 되니까 얼마예요? 13이죠. 돼요? 6만큼 더해지면 돼요. 예, 19입니다. 19.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18일 때 5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 여기가 18이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문제 해석을 해볼게요. 결국은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건데 그때 y는 4라고 하는 것과 y는 마이너스 4라고 하는 함수와 만나는 점이 다섯 개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범위를 결정하면 18까지 딱 봤을 때이 18까지 그래프를 그려놓고선 얘들이. y와 여기, 여기 y는 4와 y는 마이너스 4하고 만난 점을 체크해봤더니 얘가 몇 개가 된다는 얘기 다섯 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찾아가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 그러면 a가 0보다 크대요. 그럼 내가 여기쯤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여기 똑같은 주기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럼 내려와야 되겠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야 되겠죠.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적당히 내려와가지고 사라고 하는 지점까지 맞닿을 수 있겠죠. 뭐 여기에 있는 y 좌표도 조금씩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잘 체크하셔야 돼요. 요것도 조금씩 이동은 하겠지만 어쨌든 뭐요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만날 수도 있겠구나. 뭐 요점은 아니겠지.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서 요렇게 돼서 아하 그래프 그리는 게 어려운데 <laughs> 이렇게 되세요. 자 그럼 얘 교점 몇 개예요? 한개 나옵니다. 한 개. 그렇죠? 다섯 개가 안 되니까 이런 경우 안 된다. 자 그럼 더더 더 위로 올라가가지고요. 요렇게 더. 삼각함수는 좀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될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몇 개를 만나요 두 개를 만나죠. 더. 더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더더 더. 더, 더. 더 내려와 가지고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더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만나서 올라갈 수 있겠죠 몇 개가 돼요 그러면 만나는 점네 개가 되는구나. 다섯 개가 돼야 되는데 얘는 죽었다 깨나도 다섯 개가 안 됩니다. 그렇죠. 어. 얘는 안 돼요. 음. 따라서 이 친구는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여기가 이제 팔이니까 이쪽 파트는 당연히 안 만나겠고 여기도 당연히 안 만나겠죠. 그러면. 이 안에서 만나는 지점이 가운데에서 만나는 건데 얘는 네 개밖에 안 만나는구나. 그러면 결정해야 돼요. 이두 가지 가정했잖아요. 아까 a가 0보다 큰 걸로. 아 얘는 0보다 크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a는 뭐보다 0보다 작구나라고 생각을 해야죠. 돼요? 음. 자 그래프를 다시 한번 또 그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지워가면서 음. 자. a가 0보다 작은 건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여기 어딘가에 이제 점점점점 점, 점, 점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일직선 상에 있으면서 위아래로 똑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평행이동을 한 점이 요거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될수 있겠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연하게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얘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맞나요 음, 이런 경우 없겠다 자 조금 더 움직여 볼까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뭐요 점은 아니에요. 요거 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요렇게 가가지고, 요렇게 가서, 뭐, 요렇게. 어, 그림 못 그려도 이해해 주세요. 몇 개에서 만나요, 지금? 두 개에서 만납니다. 돼요? 자,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이 친구가 그래프가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올 수 있겠죠. 어딘지 모르겠지만, 얘가 조금 더 내려와요. 요렇게. 요렇게 돼서, 네 개에서 만나는 경우가 생기는구나. 네 개에서.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게 선생님 여기가요. 8일 아 18일 때의 함수값인데 네 개가 되기 위해서는 이 18일 때의 함수값이 4보다 커야겠군요. 맞아요. 어, 맞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만 더 내리게 되면요. 이런 경우도 생길 거예요. 여기 두개 맞아요. 여기 두개 맞는데 얘가 내려와가지고, 여기선 만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바깥으로 갈수 있거든요. 왜냐면, 여기 이 19와 18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주기가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그게 어디까지냐, 그걸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F에 18이라고 하는 걸 구해봅니다. 자, A에다가요. 저기에다가 넣게 되면은 6분의 17파이 더하기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6분의 17파이라고 하는 거는 사인에 2파이에다가 더하기 6분의 5파이가 될 거거든요. 더하기 1. 자 그럼 이 친구는 2분의 1 a에다가 더하기 아이고 1이 아니라 b죠 b b 요렇게 됩니다. 선생님 a하고 b가 변수가 두 개인데요. 자 여기에서 하나 여러분들이 앞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0일 때 8이라고 했죠. 따라서 0인 거를 집어넣어요. 그럼 얘는 a에 사인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더하기 b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파이더하기 b 되세요. 음. 그럼 요게 얼마? 마이너스 2분의 2.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a 더하기 b라고 하는 게 8이 됐는데 a라고 하는 거를 이제 소거시켜주는 게 편하니까요. 마이너스 1을 곱해요. 그럼 a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16. a라고 하는 거는 2b 빼기 16입니다. 그럼 요게 b에 대한 식으로 나왔죠. 그럼 요것도 바꿔요. 여기다 요거 넣게 되면 b 빼기 8 더하기 비예요 정리하면 이비 빼기 팔이다 자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교점이 네 개가 되는 구간을 구하려면요 일단은 여기에서 대입했을 때 이게 영보다 커야 돼요 물론. 영보다 큰 아니 영이 아니라 사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나오긴 나옵니다 이런 거. 근데 이거를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세 개가 되는 기점을 구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걸 대입했을 때함수값이 얼마가 되는 거를 따지시면 돼요 사가 되는 걸 따지시면 돼요. 어보죠 2b 빼기 8은 얼마다? 4다. b 얼마예요? 10. 아이고, b는 어, 6이죠. 6. b요. 되세요? 어. 자, 그럼 b가 6이라는 얘기는 이 그래프에서 최소값은 요점이거든요. 요 여기나 여기. 요점이라고 하는 거는 x가 얼마냐면 4일 때입니다. 그러면 4일 때 함수값도 한번 구해보죠. 최소값 a에다가 사인 육분의 파이에다가 이제 삼을 곱해야 되니까요. 이분의 파이 더하기 b가 돼요. 그럼 여기에 있는 거 정리하게 되면 얘는 a 더하기 b가 될 거고 a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삼 여기 이 b니까 삼 b 빼기 십육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b를 대입해봐요. 육을. 그럼 그때 그때 요 점을 지나면서 요 점을 지나면서 이 친구가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딱 지점은 2예요, y 값이. 이렇게. 이렇게. 되세요? 아, 그러면 여기 y 좌표가 2까지는 교점이 몇 개겠구나? 네 개겠구나. 아. 이해되시죠? 이게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래프를 이렇게 상상 하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은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조금만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움직일 때, 여기보다 얘가 위에 있냐, 아니면 밑에 있냐에 따라, 이 19보다, 아니죠, 18. 18보다 작은 쪽의 교점이 4개가 되는지 3개가 되는지가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되는 거는 18일 때의 함수값이에요. 근데 그 함수값을 내가 4로 가정을 하고 풀어봤더니, 여기에 있는 높이가 2인 거죠, 2.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서는 이렇게 돼서 교점이 몇 개가 되는 거다? 딱 4개가 되는 거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이렇게 될 거예요. 되세요? 아, 그럼 이제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된다? 교점은 3개가 된다. 자. 지금까지 왔는데 네 개, 세 개까지 왔는데요. 다섯 개는 안 됐죠. 그러면 어딘가로 또 내려가야 되는 건데 쭉쭉쭉 내려갑니다, 얘가. 쭉쭉쭉 내려가요. 쭉쭉쭉 내려가는데 얘는 이제 요 정도까지 이렇게 폭넓게 움직이겠죠. 어, 폭넓게. 그렇죠? 1부터니까 뭐 요렇게 움직이겠다. 어. 근데 교점의 개수는 변하지 않아요, 지금. 세 개로. 네 개까지 왔다가 여기서 더 밑으로 내려오면 세 개로 쭉 이동을 한다고요. 그리고 요때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닿는 지점이 생기죠. 여기도 이렇게 닿는 지점이 생길 거예요. 맞아요. 아, 그러면, 그러면 아, 여기는 이제 좀 요거보다 폭넓게 가야 되는데, 어, 이렇게 되는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는 아까 애초에 우리가 구분했으니까 이쪽엔더 이상 이제 안 만납니다. 이 뒤는 어떻게 되는지 상관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 그래프선님 여기인데 여기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세 개에다가 여기 만났죠. 여기 만났어요. 아 다섯 개가 됐구나. 자또 밑으로 가볼까요? 또 밑으로 가면 조금 더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렇게 내, 내려가겠죠. 여기 이렇게 내려가요. 자 그러면 이때는 다른 색으로 하나, 둘. 셋, 넷, 좀 밑에 넷, 하나, 둘, 셋. 몇 개예요? 일곱 개가 돼버리죠. 됐나요? 그럼 다섯 개가 되는 건딱한 가지 경우겠구나. 어떤 경우? 여기에 맞닿는 경우가 되겠구나. 아. 자, 그럼 이제 다 구했습니다. 아까 저기 4일 때 함수 값을 한번 보죠. 4일 때 함수 값이 요거예요 3b-16이었는데, 얘가 얼마가 돼야 될까요? 마이너스 4가 돼야 됩니다. 접하게끔. 마이너스 4.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3b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돼요? 12가 됩니다. 그러면 b라고 하는 건 얼마예요? 4가 되겠죠. 음. 자, b가 4예요. 그러면 a와 b에 대한 관계식이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아까 F0은 8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구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요. 그럼 얼마가 나올까요? 이거는 8이니까 A는 마이너스 8이 되겠구나. 이렇게. 하, 이게 가장 어려운 겁니다. 이 뒤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 선생님이 그냥 지금까지 설명한 것만 기본으로 해가지고 해석하면 금방 나와요. 근데 여기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자, 여기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하고 갈게요. 일단 첫 번째는 A라고 하는 게 이제 양수일 때는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 맞죠? 선생님 시작점은 왜여긴가요 아까 말했잖아요. 뿌리함수에서 평행이동을 1만큼 했죠. y축으로도 이, 이동을 했는데 그 y축은 조금 뒤에 볼 일이고 x축으로 1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든 이렇게 시작을 하든 이렇게 시작을 하든 해야 된다. 그럼 두 가지 경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와 밑으로 움직이는 경우. 근데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를 봤더니 절대 다섯 개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에서는 g18이 다섯 개가 된 거예요. 여기 x는 십팔까지 교점의 개수를 따졌더니 다섯 개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다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구나. 그럼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네. 그럼 밑으로 내려가요. 그럼 내려왔더니 이렇게 폭이 적은 경우는 교점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이런 건뭐 금방금방 넘어가야죠. 이렇게 내려와요. 아, 교점 두 개짜리도 생기네. 교점 네 개짜리도 생기네. 어, 조금 더 내려가니까 교점이 어, 세 개짜리도 생기네. 그렇죠? 어? 그러면 좀더 내려오니까 어, 교점이 다섯 개가 생기는구나. 더 내려갔더니, 어, 7개가 나오네.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5개일 때라고 딱 문제 조건을 줬기 때문에 그 5개가 되는 지점은 x는 4일 때 여기에 접하는 지점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식을 여기다가 3 b 빼기 16으로 구했고요. 이 함수값이 마이너스 4가 되게끔 하는 b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b가 나왔으면 a에 대한 건 f형은 8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가지고요. a 값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요 그래프 이제 지웁니다. 어. 아 지울까? 아니, 어차피 활용할 거니까요. 요거 뒤에 있는 것만 지우죠. 뭐. 자, 문제를 이제 볼게요. 우리가 아까 뒤에 좀 소홀하게 읽었던 거. g 의 알파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팔에서부터 비를 뺀 거래요. 비가 사예요. 요렇게 자, 그럼 결국 얘는 십이. 어,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걸 구하래요. 지금 열두 개가 되는 걸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여기다 그냥 새롭게 그릴까요 예쁘게. 자 보세요 그래프는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죠 저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우리 그래프를 이렇게 쭉 그려가는 건데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포인트를 둬야 될게 뭐냐면. 저기 이 점이 접할 때. 이 점이 접할 때. 중간 지점이 어딘지를 판단하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프의 개형을 우리가. 좀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에다가 온전한 식을 써볼게요. fx는 마이너스 8에다가요. 그리고 사인에 6분의 파이에 x 빼기 1에다가 더하기 4.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최솟값이 어디가 되고요?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그렇죠 최대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좀더 길게 해볼까? 12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중간 지점은 어디예요? 1 2하고 마이너스 4하고 더해가지고 절반 나는 거니까 오 4가 되겠구나. 그럼 결국 여기에서 요만큼 내려왔죠 이미 1만큼 이제 이동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요렇게 그리시면 돼요. 어떻게 그릴까? 음, 이건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조금 어려운데. 그림 그리는 게 확실히 어려워요 이렇게 칠판에서 됐죠 어. 이렇게 그려가면 됩니다 근데 이 교점이 몇 개가 돼야 된대요 지금 몇개 그쵸 열두 개 그럼 여기에 있는 거 여기에 있는 거 여기에 있는 거 따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또 그려볼까요 이렇게 몇 개만 이제 좀 축약해서 그림 되니까 이 정도 어. 여기 구할 수 있겠죠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 여섯.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저기 아까 문제의 조건에 뭐라고 했냐면 X라고 하는 게 0부터 T까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T라고 하는 게 이제 좀 알파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이면 열둘이면 여기까지 딱 알파가 왔을 때. 이거보다는 살짝은 커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알파라고 하는 건 이거보다 살짝 크고 그다음에 어디까지 올 수가 있냐면 여기에서 새로운 교점이 생길 건데 이. 값까지 딱 와도 되는 거예요 왜 알파라고 하는 거는 여기 t 라고 하는 게 포함을 안 하기 때문에 이 값을 포함시켜도 얘는 빠집니다 그러니까 얘가 총몇 개가 되는 거예요 열두 개가 되는 거죠. 되세요? 그럼 이거 구해 주시면 돼요. 여기 아까 1이었고요. 주기 여기 12가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 얼마예요? 13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요만큼 또 더하게 되면 얼마? 25가 될 거고요. 요만큼 또1이 더하게 되면 얼마예요? 37이 될 거고요. 자, 거기다 6 절반 더해야 되겠죠? 얼마예요? 43. 여기 또 절반 더하면 얼마? 49. 요렇게 되겠다. 자, 그럼 정리를 해 볼게요. 알파라고 하는 거는 43을 넘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야 요요 요 마지막 빨간색까지 포함이 되니까 그래야 열두 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파는 사십 삼보다는 커야 되고요. 조금이라도 커야 되고요. 사십구까지는요 포함을 해도 전혀 괜찮아요. 왜 여기에 있는 값이 지금 사십구가 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영부터 사십구 사인데 여기는 포함을 안 시키고 개수를 세죠. 그러니까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개 딱 체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오히려 등호가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알파라고 하는 건 사십삼부터 사십구까지인데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고 문제에서 원하는 거 최대값 얼마라고 했죠 사십구.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사십구라고 하는 게 답이 될 겁니다. 되세요. 어. 자첫 번째는 함수의 개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래프에서 교점이 몇개생기는지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엔 내가 그래프를 그리고 났을때 그리고. 나서 알파라고 하는 값의 범위를 혹시나 이런 식으로 구한 친구는 얘를 정확하게 못본 겁니다, 알겠죠? 어. 여기에서 등호가 들어가는 것과 빠지는 것에 따라 여기에 있는 값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한 친구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시면 돼요. 차근차근히만 생각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 뒤에 있는 파트는요. 요 문제는 크게 두 부류가 되는 건데 첫 번째 거. 함수의 교점의 개수가 다섯 개가 되는 거를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는. 어. 개수 세는 거 열두 개가 되는 알파 값을 찾는 거. 삼십 번 다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래도요 우리가 삼각함수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하고 기본적인 주기와 평행이동과 이 문제에서 의도하고 있는 gt의 의미. 여러분들이 이제 교점의 개수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를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어. 이걸 함수로 표현한 것들. 근데 그건 결국 함수를 그려가지고 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우리 2학년 마지막 학력평가 치르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11월 달 평가를 가지고요. 내가 겨울 방학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기말고사에 집중하시고 기말고사가 끝나면 3월 학평을 집중해가지고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시험 보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선생님은 또 다음 기회에 더 좋은 강의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